지난 에피소드에서 물레가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그래서 코드 내용은 여기 있는 코드 그대로였습니다. 시그너처에서 구성했었죠.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물레가 하는 더 역할이 이 아카이브 하는 거예요.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은 물레 특정 수풀에 접수된 모든 티켓들을 모아놓는 거죠. 자, 모아놓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페일로드하고 페일로드 아카이브 돼 있죠. 페일로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그냥 페일로드 JS 페일로드 구성되어 있고 이 페일로드는 수풀에 할당됩니다. 그래서 수풀마다 하나의 페일로드를 가지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럼 수풀이 할당되니 페일로드 그죠? 명칭 필드는 페이로드 하나만 좀 달라 있는데 얘가 뭘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두 개 티켓 스토리지라는 것도 또 하나 있죠. 티켓 스토리지 그래서 티켓 스토리지 어디 있나요? 티켓 열렸습니다. 저 티켓 스토리지는 new 페이로드 페이로드 히스토리 해서 new 페이로드, 페이로드 히스토리가 있고 다음에 아카이브에서 이렇게 새로운 페이로드가 올 때마다 이것을 기존에 있는 페이로드 히스토리에다 담는 겁니다. 어떤 의미냐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 위에 있죠? 이 부분입니다.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티켓 스토리지에서 환경면이면 환경면에서 접수된 모든 티켓들을 보관을 해두는 거예요. 티켓. 그죠? 티켓을 보관해둠으로 해서 나중에 특정 트랜잭션 티켓 속에는 뭐가 있죠? 티켓 속에는 트랜잭션들이 있잖아요. 그 트랜잭션 환경면 수풀 가까이 수풀은 자신이 접수한 모든 트랜잭션들을 연구 보존하는 겁니다. 그게 수풀의 티켓 스토리지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트랜잭션이 발생했고 거기에 누가 참여했으며 그리고 운송수단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연구 보존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산측과 판매한 측과 구매한 측의 분쟁이 있을 경우 객관적인 자료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구성한 거예요. 그게 티켓 스토리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작하는 메커니즘 볼까요? 메커니즘 간단합니다. 그냥 그대로 담는 겁니다. 이렇게 페일로드에서 담으면 이렇게 담겠죠. 이게 티켓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티켓 내용은 티켓 내용은 트랜잭션이 담겨 있고 트랜잭션 속에는 판매한 사람과 구매한 사람의 서명이 첨부되어 있죠. 그죠? 따라서 이것은 객관적인 정보로서 결코 위변조될 수가 없고 그죠? 그리고 요 위변조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습니다만 결코 위변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한 가지 수프 역할이고 그 데이터가 위변조될 수 없도록 해시 체인을 구성하는 거죠. 해시 체인 요게 매우 작은 블록체인이죠. 그죠? 블록체인인데 기존의 마이닝과 다른 점과 기존의 마이닝과 우리 오픈해시의 블록체인 메커니즘은 조금 달라요. 어떤 점이 다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기존 블록체인. 블록체인이고 오픈해시. 서로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마이닝 측면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마이닝은 여기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마이닝에 성공한 하나의 팀, 그죠? 최초 성공한 하나의 팀이 작성한 장부가 되는 것이고, 오픈해시는 수백만 개의 수풀. 이 그걸 수풀에 저장한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이 위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메커니즘이 얘는 프루프 오브 워크예요. 누가 가장 많은 전기를 썼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오픈해시는 재무제표입니다. 파이낸셜 리포트죠. 그래서 지구에 있는 75억 인류가 혹은 뭐 한국에 있는 5천만 인구가 제각기 다 각자의 파이낸셜 리포트를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의 파이낸셜 리포트의 장부 금액은 다른 사람들의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서는 수정 갱신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오픈해시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 신뢰성이죠. 데이터 신뢰성 데이터
시큐리티 측면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다른 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OpenAI에서는 요 수백만 불의 수프를 지상을 하는데 두 가지를 지상한다는 것. 첫째는 데이터 그 자체를 지상을 하고 두 번째는 해시들을 지상을 하는 것. 그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 저장하는 경우 저장 데이터 저장의 경우 어떻게 되나? 저장 스토어 데이터 스토리지라고 그럴까요?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기존의 블록체인에서는 그냥 돈을 주고 받았던 정표 그래서 돈이 누구로부터 누구로 갔는지 돈의 이동 경로를 저장을 하는 것이고 그죠? 이동 경로 이동 역사라고 해야 되나요? 히스토리 히스토리를 저장하는 것이고 OpenAI는 그것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죠. 돈의 이동 경로와 돈의 이동 경로 그에 상응하는 상품의 이동 경로 그죠? 그리고 그러한 이동이 어떠한 물리적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물리적 이동 과정과 절차 등등이 등에 대한 정보가 저장이 되는 정보 저장되는 정보의 양 측면에서 OpenAI가 블록체인 방식의 정보 저장에 비해서 수백 배에서 수천 배 정도 더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을 하죠. 따라서 OpenAI는 한마디로 데이터로서 데이터를 보호한다라고 OpenAI is to protect data by data.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아카이브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